콩이나 옥수수 같은 밭작물 종자를 대량 생산하는 국립종자처리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은 신품종이 개발돼도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 농가에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신품종을 보급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포대에 담긴 옥수수와 콩등 밭작물 종자들이 수매를 위해 속속 종자센터로 들어옵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품질 검사. 1년 농사의 성적표가 매겨지는 만큼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올해 농사를 잘 지으셨네요. 고생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아이고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 뭐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선별장에선 종자를 크기와 무게별로 구분해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횡성, 전북 김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영남권 종자 종합처리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두 곳이 쌀과 보리, 밀 종자를 주로 생산하는 반면 안동센터는 밭작물 종자에 특화돼 10개 품목, 30개 품종을 연간 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작곡을 선호합니다. 기장이라든가 수수.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빨리 보급하지 못했는데 이런 완전 처리시설로 돼가지고 자동화돼서 이런 양이 확대될 걸로 기대합니다. 특히 안동센터는 최근 10년 내에 개발된 신품종 종자를 주로 생산합니다. 자가채종이나 저품질 종자에 의존하던 농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던 신품종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무율이 이제 이렇게 이상적으로 중요한데 집에 있는 생산하는 거다 팔고 종자는 이게 전문된 종자 단지에서 우리가 받아 쓰기 때문에 농가들이 믿고 종자에 대한 이제 걱정을 조금 덜수 있지 않을까. 종자센터가 안동에 들어선 건 밭작물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다는 점이 크게 고려됐습니다. 덕분에 주변 농가들은 최종 단지로 지정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건 오롯이 남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측은 안동센터의 신품종 종자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면 지역 밭작물 수확량이 최대 20%가량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